반갑습니다. 열번팀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은 저랑 꽤 오랫동안 그 아이롱펌을 하고 오셨던 고객님이세요. 단골 고객님이시죠? 근데 보시면 늘 이렇게 뜨는 머리에 건강한 모발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서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염색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직까지 또 염색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늘한 번도 제가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또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성 칼라를 써요. 중성 칼라에다가 저희 그 피카에 C 라인을 가지고 아이롱펌을 할 건데요. 모발도 굵고 또 이렇게 늘 주기적으로 해서 아이롱펌을 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중성 칼라를 먼저 바르고 그러니까 중성 칼라를 활용해서 아이롱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게 뭐냐면 일단 경화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도포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흰머리가 많죠? 많은 부분에는 중성 칼라에다가 C1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또 다시 믹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골고루 펌젤을 도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모발이 건강하셔가지고요. 제가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네,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니까 C1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2차 열 처리한 다음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요.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또 믹스했어요. 자, 이렇게 믹스하신 다음에 2차 연화,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중성 칼라로 했어요. 중성 칼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도포해서 또 5분만 방치할게요. 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하고 지금 수분 조절했어요. 그리고 13mm 피카의 13mm로 남자 아이롱펌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조금 기존의 우리 펌보다는 약간 더 웨이브를 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중성 칼라를 활용을 해서 세치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되게 편해요.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백파트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하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 기니까 금방금방 말 수가 있어요. 와인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시고 자 여기 백바트는 벌써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그냥 그 볼륨에 지키 가지고 이렇게 다운펌식으로 할 거고요.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3mm로 그냥 와인딩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3mm로 그냥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남자 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고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자, 슬라이스 길게 떠주세요. 길게 떠서 네, 조금만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뜨셔가지고요. 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모발이 건강하셔가지고요. 어때요?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길게 슬라이스를. 자.
어머, 벌써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와인딩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륨 매직기로 다운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와인딩 끝났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골든 포인트 먼저 와인딩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3mm라고 나머지는 17mm.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로 했어요? 볼륨 매직기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네. 이렇게 또 정리하고 또 보시면 이렇게 중성 컬러로 했는데 예, 센치 커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예쁘게 해서 또 올려드릴게요.